이번 선거로 단체장이 바뀌는 상주시와 의성군은 7월 1일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시군정 인수인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. 쌀 관세와 전환 여부 결정을 앞두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0일 예정된 가운데 그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녹조의 주 원인인 인을 제거하는 기술이 낙동강 최상류인 안동에 도입돼 수질 개선 효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당선인이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